국내 최대 야구용품 전문 리뷰 채널 우리는 아저씨 야구예요. 자, 오늘은 키스글러브 리뷰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박사장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다입니다. 여기는 아름다운 김포에 위치한 HS 장기구장입니다. 자, 오늘 또 여러분들께 굉장히 하이엔드 글러브를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. 얼마 전에 플러스 베이스볼을 다녀온 영상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. 거기서 이제 출시를 한 글러브예요. 키스 글러브입니다. 네, 아주 비싸요. 비싸고 좋은 그런 글러브다. 자, 디자인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디자인이실 겁니다. 이거 어디서 봤냐면 어디죠? SSK. 네, 우리 SSK에 보면은 조금 디자인 좀 비슷하죠. 이거 왜 그 글러브랑 비슷한 줄 알아요? 그건 나지. 11.5인치 글러브고요. 조금 짧은 글러브인데 독특한 어떤 뭐랄까요, 패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뭐 구현하거나 뭐 개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 글러브의 최고의 장점은 조작성과 편리함, 그리고 플레이 있어서의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접목이 되어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디자인은요, 뭐 제가 뭐 장점도 말씀드리고 단점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. 디자인은 제 취향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일단 마크 제 취향은 아닙니다. 라벨이 조금 제 취향은 아니에요. 키스라는 마크는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키워드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, 이 글러브는 사실은 그런 대중성보다는 좀 더 전문성 또는 좀 더 멋있는 느낌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거 조금 아쉽고, 여기 이제 웹부분 같은 경우에도 SSK 글러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죠. 요런 요 웹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웹은 아니에요.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렇고, 그 다음에 배색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 베이스에다가 검정색, 물론 뭐 다른 글러브들도 있습니다. 다른 배색의 키스 글러브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가져온 요 글러브의 배색은 사실은 굉장히 무난한 배색이죠. 이제 글러브들 만들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빨간색, 검정색 조합의 글러브들,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좀 유니크함을 좀 추구하는 어떤 사이아인들한테는 좀 평범하네, 이렇게 느껴지. 아니, 평범해요? 네. 아, 왜요? 진짜요? 아니, 되게 화려한데? 아, 화려해요? 아니에요? 빨간색, 검정색 요쪽으로 들어가 있는 베이스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글러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, 제가 요즘에 글러브 리뷰한 것 중에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글러브거든요. 근데 이 평범한 배색이라든가 평범한 디자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느낌을 조금 덜 살려주지 않나, 이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글러브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물론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. 아야! 자, 일단 이제 키스 글러브의 특별함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 가죽, 테라다 가죽을 썼습니다. 테라다가 뭐예요? 아, 테라다는 이제 가죽의 명칭이에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다 하는 가죽들 있어요. 뭐 세토, 테라다, 그 다음에 주테루, 뭐 이런 가죽들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가죽 명칭이고, 그 가죽 명칭은 또 와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. 스테이크요? 예, 그거예요. 이제 얘는 최상위 테라다로 만들어낸 그 글러브다. 이제 제가 듣기론 그렇습니다. 예, 실제로 가서 보진 않았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, 공정 과정이 굉장히 좋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, 글러브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? 글러브요? 기계로 찍어서? 네. 여기 한땀한땀 꼬매서? 네. 뒤집어서? 구멍을 뚫어서? 네. 끈을 엮어서? 마크를 붙이고? 정확합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요. 얘는요, 글러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, 장인이 혼자서 다 만드는 글러브입니다. 우와. 처음부터 끝까지. 자, 그러면은 뭐가 좋아지냐? 일단 장인의 실력이 녹아나겠죠. 얘가 우리 그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 글러브를 만들어주던, 특히 그때 말씀드렸던 기쿠치 선수 글러브를 만들어주던 그 장인이 만듭니다. 실제로 그 장인이 만든답니다. 그래서 그 장인이 글러브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플러스 베이스볼에 납품을 해주는데, 이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어요.
아 그럼 그거 이것도 그분이 만들 네 그거요 거? 이건 장인이 만들어준 글러브예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플러스 베이스볼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량이 뭐 다섯 개 같이 안 된다고.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. 개인이 오더를 넣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서 샤보더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최상위 등급의 글러브다라고. 사고 싶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거는 사실은 매장에 제품이 없으면 다음 달로 기다려야 되고 또 순번 적어놨다가 또 뭐 밀리면 그 다음 달로 가야 되고 그런 글러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야! 또 하나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. 그 장인이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. 일단 너무 좋은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, 일단 착수감과 조작성입니다. 사실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, 글러브 처음에 새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무슨 가죽이 뭐가 더 좋고 뭐가 안 좋고 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. 예. 딱딱한데 다 글러브가 거기다가 뭐 손을 넣어도 봐도 막 우리는 보통 일본 제품이다 그러면 오 딱딱해서 좋은데 하드에 와 이거 뭐 돌덩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딱딱함의 글러브보다는 이런 착수감이 좋은 글러브들 좋습니다. 얘는요 처음에 새 제품 글러브에서도 손을 넣자마자 우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글러브랄까?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편합니다. 물론 이게 지금 제가 무령부를 해가지고 가져온 글러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그런 게 부분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유연합니다. 너무너무 유연합니다. 글러브가 각을 잡으면 그 형태에서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 그렇게 보통 하드한 글러브들 일본식 제품들은 다 그렇게 되잖아요. 근데 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렇게 이런 글러브들의 이런 글러브들 뭐가 있냐 뭐 미즈노 프로라든가 이런 촉촉함과 유연한 글러브들 짠짠한 글러브들 이게 그런 글러브예요. 너무 좋아요. 근데 사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? 바로 그겁니다.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. 이제 이게 좀 이따 가격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비싸요. 사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십니다. 글러브 정말 좋은 거 사면 실력이 늘어요? 도움이 돼요? 이런 얘기 해요. 예. 이라고 얘기합니다. 아, 진짜요? 예. 왜냐면요. 이런 거죠. 플레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뭐 진짜 엘리트 야구를 했던 선수들의 어떤 뭐 스텝이라든가 플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숙련도가 없어요, 우리는. 자, 그러면 뭘 해야 돼요? 도구빨이죠. 컨셉 자체가 뭐냐면 플레이에 몰빵한다. 약간 그게 컨셉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지만 유연함 그리고 조작감이 굉장히 좋고요. 글러브가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. 이거 글러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한 근? 네, 465g? 정확합니다. 네아 글러브 기준으로 465g 정도 되면 굉장히 경량화가 많이 된 거죠.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집약된 글러브다. 진짜 편하다. 진짜 편하지? 네. 네, 진짜 편합니다. 네. 아, 이게 느낌이, 받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, 일단. 이게 가죽도 좋은 가죽을 썼지만, 사실은 이 만듦새가 너무 좋아요. 공이 되게 잘 잡히는, 그런 글러브예요, 이게. 아이씨! 키스 글러브를 잘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봤습니다. 야이씨! 네, 쫀쫀한 느낌. 그 글러브가 굉장히 뒤에 받쳐주는 그 탄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이건 얘는 사실은 퍼포먼스 측에서는 정말 깔 곳이 없어요. 네, 소리도 좋죠. 자, 11.5인치인데도 공이 굉장히 깊게 박히는 모습 볼 수 있죠. 이거는 글러브 길들이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. 길들이기를 오랜만에 또 굉장히 잘한 길들이기 글러브. 네, 이렇게 딱 그냥 정포구가 완벽하게 되고. 야이씨! 자, 가격입니다. 얼마죠? 60만원입니다.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벽에
부딪힙니다. 뭐냐면 키스 글러브는 아직 우리나라의 뭐랄까요, 이제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. 이제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리뷰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60만 원대 글러브인데 키스예요. 근데 그게 뭔데요? 이래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. 60만 원대 글러브에서 키스라는 글러브, 이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제 영상을 보시고 바로 구입하지 마시고요. 웬만하면 플러스 베이스볼에 문의를 좀 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셔서 한번 좀 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회사를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비상금 모아갖고 글러브 사시는 우리 직장인들, 우리 아저씨들 한테는 뭐랄까요, 굉장히 모험이거든요. 사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저는 좋은 글러브라고 강추 드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시는 분들한테는,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을 하시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껴보시면 이래서 그렇게 박사장이 좋다 그랬구나 라는 탄성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예. 근데 여자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데. 여자분들이요? 네. 왜요? 그냥 디자인도 좀 그렇고 네, 말랑말랑하고 편해가지고. 말랑말랑하고 편하죠. 네. 그거 정확한 표현입니다. 말랑말랑하고 편하고 짠짠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플러스 베이스볼 가셔서 한번 거기 가시면 이제 샘플들 다 껴보실 수 있으니까 껴보시고 아 이게 키스구나. 그리고 가셔서 6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아저씨하고의 보고 왔습니다. 싸게 주세요 라고 하시면 뭐 설마 플러스 베이스 사장님이 DC 안 해주시겠습니까? 가셔가지고 아저씨하고 보고 오셨다 그러고 막 깎아달라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럼 아마 해주실 겁니다. 물론 저한테는 가격이 타협이 안 될 정도의 고품질 글러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키스 글러브를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, 댓글 달아주시고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